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진영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바디 스윙을 바꾸고 방향성은 좋아졌는데 비거리가 안 난다. 그럼 바디 스윙은 비거리가 안 날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바디 스윙은 왜 비거리가 나지 않냐? 아직 제가 힘쓰는 레슨을 안 올려드렸기 때문에. 바디 스윙으로 비거리를 내기 위해선 힘쓰는 방법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백스윙 탑에서 클럽과 내가 같이 돌아요. 한 방향으로, 자, 한 방향으로 돌게 되면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 백스윙 탑에서 한 방향으로 돌면 힘이 안 나요. 자, 만약에 내가 야구공을 던지는데 내 손과 몸이 같이 가면 공이 날아가지가 않아요, 멀리. 그러면 힘을 쓰기 위해선 힘을 벌리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골프에서 그리고 모든 스포츠들에서 정말 중요한 힘쓰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이런 식으로 손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손은 여기 있는데 내 발은 이동이 되고 이 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은 계속 여기 있고 싶어 하는데 발은 움직여져서 이 거리가 멀어지면 큰 힘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흡사 어떤 느낌이냐면 발과 나의 손의 거리를 멀리 벌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딱딱한 것 산 것 같아요. 최대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지점에서 저런이 된다는 거죠. 손은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트랜지션이 되면서 내 발이 디뎌지는 압력점과 나의 손의 거리가 멀수록 큰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느끼기 위해선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탑에서 손은 계속 여기다가 두시고요. 왼팔의 스트레치는 유지를 하면서 계속 클럽은 여기다가 두고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내 손과 디뎌지는 압력점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최대한 벌리면서 회전을 할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최대한 힘의 방향을 벌려서 쳐보겠습니다. 골프에서 정말 중요한 힘쓰임이 서로의 힘의 방향을 벌리는 이런 액션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거리가 나지 않는다. 그럼 하체를 적극적으로 쓰려는 움직임보다는 이런 식으로 손과 발의 압력점의 이 거리, 이 거리를 멀리 벌리는 이런 액션을 줘보세요. 손은 최대한 늦게 내려오기 위해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압력 이동 이후에 회전을 통해서 클럽을 데리고 올 때 그때 강력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